5, 4, 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 시애틀 여행 2일차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편집했습니다. 시애틀 여행 2일차의 첫 일정은 시애틀 메리너스 홈구장 투어였습니다. 티모바일 파크를 자세하게 촬영했지만 주요 부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티모바일 파크 투어가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티모바일 파크 투어를 마친 후 세숙소에 짐을 풀고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으로 이동했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4배속으로 보여드립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을 바로 보고 싶다면 좌측 상단에 기록된 타임스탬프를 확인해주세요.
스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지인들을 만난 후 크램팟으로 이동했습니다. 크램팟은 해산물 요리를 나무 망치로 분해해서 먹을 수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더 그레이트 휠과 껌 월로 이동했습니다. 더 그레이트 휠은 시애틀에 방문했을 때 꼭 한번 방문하는 곳이니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이트 플레이스 마켓과 밀접한 곳에 위치한 껌월은 방문객들이 껌을 직접 붙이면서 예술품 완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껌월을 지나 시애틀 스타벅스 1호점을 방문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전세계 1호점으로 역사적인 의미가 강한 매장입니다. 스타벅스 1호점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의 규모가 작은 이유는 역사적인 인테리어를 보존하고자 예전의 일반 매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은 시애틀 여행 3일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1호점을 상징하는 마크도 매장 내부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지만 스타벅스 1호점 점원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스페이스 리들 또한 시애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여서 관광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1962년 세계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스페이스 니들의 총 높이는 180m입니다. 스페이스 니들의 이름처럼 끝부분에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건축된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시애틀 여행 당시 스페이스 니들 2회 관람권을 구매해서 밤에 한 번, 오전에 한번 방문하는 걸 계획했었습니다. 시애틀 여행 3회차에 스페이스 니들 오전 풍경을 담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니들을 한 바퀴 돌면서 시애틀의 전반적인 풍경을 담았습니다. 빨간 원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시애틀 시내를 관통하는 모노레일입니다. 도심의 빌딩에서 모노레일이 출발하므로 모노레일을 타고 스페이스 니들로 오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도심에서 출발해 스페이스 니들로 도착하는데 도보 15분에서 20분가량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V자 모양의 건축물은 바로 빌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본부입니다. 시애틀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주거단지 쪽은 조금 어두컴컴하네요. 반면 시애틀의 중심가는 화려한 조명들로 환한 편입니다. 시애틀 여행 3일차에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시리우스 바이, 아고시 크루즈, 스페이스 인들 오전 풍경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